잉여맨 로블록스. 오늘도 국어를 시작해볼까? 일단 돗자리 피고 한품 줍쇼. 한품만 주세요.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집에 굶고 있는 동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픔만 주세요. 어머어머 정말 웃겨. 아, 땅을 파봐요. 500원이 나오나 100원도 안 나와.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만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 그럼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을래 이 그지야? 네. 따라와. 냄새. 진짜. 냄새 더리 더리. 더리. 저 정수리가 정수리 냄새 좀 맡아 보실래요? 아이씨 뭔데 정수리가? 정수리는 콩콩하니 괜찮네. 거기 현관에 딱 있어. 움직이지 말고 안 그러면 냄새 다 배니까 알겠어? 네. 우와 이 집 엄청 좋다. 이 방은 뭐지? 우와 진짜 부자신가 봐. 집이 엄청 좋네. 우와.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해. 죄송합니다. 집이 너무 좋아서 구경하느라. 따라오도록 해. 집안의 냄새 다 배겠네 아주 그냥. 우와 집이 엄청 좋아요. 그럼 좋지. 너 같은 거지가 이런 데를 언제 와보겠어. 저기 그 죄송한데 음식은 어디 있나요? 이거 뭐 내가 어제 먹다 남긴 거거든. 좀 먹어볼래? 이게 뭐예요 이게? 음식물 찌꺼기 아닌가요? 넌 뭐 이런 것도 잘 먹잖아. 바닥에 있는 것도 잘 주워 먹으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 네. 뜨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먹다 남은 나물이야. 나물을 버린 거지. 약간 좀 썩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에 굶고 있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맛있는 거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뭐 이거라도 줄까? 이게 뭐예요? 음식? 게사료지. 이건 게사료. 게사료? 싫어? 그럼 먹지 말든가. 완전 어이없어. 이래서 그지들은 정말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차피 너 내가 돈 주면 개처럼 지지라고 하면 지질 거 아니야? 네? 저도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개처럼 짖어요. 어차피 개마냥 짖을 것 같은데 이거 줄 테니까 한번 짖어봐. 이거 준다니까 짖어. 저거 진짜 맛있겠다. 짖어. 제가 짖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음식으로 그렇게 짖는 사람 아니에요. 주인님 저 개가 될게요. 저 고기 좀 주세요. 잘한다. 알겠다. 그럼 뭐 줘야지 뭐. 이거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잘 여기 있어. 정말. 이거 고기야. 이제 좀 가봐. 아우 거지들은 정말 싫어. 아유 생각해보니까 노력도 안 하고 돈 떨어지면 구걸이냐고. 안 되겠다. 너 따라와. 저기
그 혹시 저기서 저기 목욕탕에서 목욕 한번 하고 가면 안 돼요? 물 더러워지잖아. 아, 시원하다.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와, 사람 몸에서 짜파게티 냄새가 나네. 이거 빨리 나와. 저 햄버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따라와. 여기 햄버거 있다. 여기 햄버거 있어. 따라와. 꿀꺽. 맛있겠다. 여기 다 햄버거 줄 테니까. 네, 여기요? 탑이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이, 물론이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정말 싫어. 우리 집에서 나라의 거지야. 구독. 역시 배고플 땐 쓰레기통을 뒤져 먹는 게 짱이지. 하지만 그대로 며칠째 아무것도 못 찾잖아. 배고파. 저기 좋은 차가 지나간다. 엄청 부자처럼 보이잖아. 저기요. 저요? 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아니 혹시 밥 좀 사 먹게 1,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500원이라도 좋아요. 아, 저기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아, 어떡하지? 지금 가진 현금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드실래요? 좋아요. 혹시 저희 집에 배가 고픈 동생들이 있거든요. 저기 음식만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들고 있는 건 그럼 없고, 제가 저희 집 냉장고에 사놓은 게 좀 몇 개 있을 테니까, 그걸로 제가 집에서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정말요? 저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몸에도 냄새도 나고 정말 더러운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우와, 집이 엄청 좋아요. 일단 따라 들어오세요. 저번에 그분과는 다르게 엄청 친절하시잖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저희 집 주방이거든요. 뭐가 좋으려나? 도넛이랑 피자 중에 뭐가 좋으세요? 피자 괜찮을까요? 피자는 좀 비싼데 괜찮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만큼 만들어 가져가세요. 제가 만들어도 돼요? 네, 직접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은 페페로니? 페페로니? 페페로니 비싼 거만 넣어야지. 페페로니? 페페로니? 괜찮아요. 그리고 페페로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래도 치즈? 포만감은 가득하겠어요. 치즈? 야채네? 피망은 빼고? 치즈? 치즈? 페페로니? 페페로니? 저기 이제 슬슬 구워도 되지 않을까요? 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 피자를 주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배고프셨나 봐요. 네, 진짜 배고팠어요. 맛있다.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집에 그 도넛도 있으니까 도넛도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시다니. 저 그러면은 오늘 따뜻하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진짜 맛있다. 좋아요. 오늘도 그녀가 와줄까? 그 어제 상냥하게 웃어주던 그 아름다운 미소 계속 생각나. 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저번에 피자는 잘 먹었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주웠거든요. 와, 완전 귀엽고 이뻐요. 하트 풍선 대박. 이런 건 처음 받아보네요. 감사합니다. 그 선물처럼 엄청 예쁘세요. 네.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 배고프시죠? 혹시나 해서 오늘 퇴근하는 길에 짜잔 파이를 샀어요. 아, 왠지 파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 그리고 오는 길에 보니까 강가가 꽁꽁 얼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스케이트 타실래요? 저도 심심해서. 정말요? 네, 저 진짜 좋아요. 에이, 그럼 같이 가요.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네. 저 오늘 배고픈 것보다는 그 부자 아가씨 생각이 더 많이 생각났어요. 정말요? 아, 저도 오늘 퇴근한 길에 음식 보자마자 그 거지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청 짜잔! 꽁꽁 얼었네요. 아, 그럼요. 이것 좀 봐요. 재밌겠죠? 들어와요. 우와, 재밌어요. 아, 저 스케이트 진짜 잘 타거든요. 보실래요? 여기 들어갈 줄 알아요. 네. 핫! 우와! 핫! 저 아가씨! 괜찮으세요? 다리 아파. 아프세요? 아프지 마세요. 걱정되니까. 걱정?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그녀가 있다니, 나 사랑에 빠진 걸까?